5일 매우 중요한 날인 거 다들 아시죠?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나 우리 지난 몇 달을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까? 몇 달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. 예. 과연 그 문제가 15일에 일단락이 좀 될지 그거 한번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위원님. 안녕하십니까. 네. 15일에 어떻게 뭐 돼요? 안 돼요?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. 박상현 위원님은 아셔야죠. 빨리 알려주세요. 뭐 트럼프 마음이니까 그걸 어떻게 읽겠습니까? 네, 트럼프 마음입니까? 아니면 트럼프랑 저 시진핑이 두 개의 변수에 아니면 트럼프 변수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끝입니까? 뭐 일단 트럼프 변수가 사실 더 크겠죠. 사실 뭐 탄핵도 사실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뭐 쉽게 합의 그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자기 탄핵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뭐 시진핑 생각보다는 트럼프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근데 탄핵하고 뭐 연결될 만한 건 전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미중 무역 협상을 어떻게 잘하면 탄핵이 좀 넘어간다든지 뭐. 미중무역 협상이 탄핵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예, 근데 이제 탄핵 전에 사실 이 미중무역 협상을 타결해 놓으면 사실 뉴스의 시속성 자체가 사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탄핵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터트려야 뭐 아무래도 자기 어떤 그런 인기랄까요? 뭐 그런 것들을 좀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굳이 뭐 서둘러서 사실은 이 합의를 뭐 해야 되는 입장은 사실 미국이 아닌 거로 좀 파악하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경기 상황도 뭐 썩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. 이제 그렇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간을 질질 좀 끌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는 없겠죠. 이번에도 예, 근데 이제 이거를 결렬로 가느냐 완전히 네. 아니면 조금 이제 뭐 다시 또 연기 그러니까 관세 시행을 좀 연기를 하면서 네. 좀 협상 자체를 뭐 탄핵 이후로 이제 끌고 갈 가능성 자체는 사실 좀 있다고 봐야 되긴 하겠죠. 이번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뭐 몇 개 한 세네 개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예. 뭐 있습니까 지금? 일단 아예 뭐 결렬도 예, 예. 있을 수는 있고 예. 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. 예, 일단은 조금 가능성은 뭐 완전히 결렬로 지금 가기에는 네. 조금은 서로 부담인 거죠. 네,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. 예. 그럼 이제 가능성 있는 가능성이 제일 있습니까? 큰 거는 네. 일단은 좀 뭐 아무래도 좀 시행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뭐. 베스트 시나리오가 관세는 연기하고 예예 예. 협상은 지속하는 네. 뭐 이러한 모습일 것 같고요. 뭐 아니면 가장 뭐 극적인 거는 15일 전에 타결을 해서 뭐 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은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. 그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? 높지는 않죠. 그거. 예, 그 가능성은 사실 다들 뭐 높게는 안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연기 플러스 관세 연기 플러스 네. 협상 지속 뭐 이 정도를 혹은 관세를 매기는 방법도 가능성 예 관세 매기는 방법도 있겠죠. 이제 그거는 사실은 중국에는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요. 그럼 뭐 네. 협상 자체가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.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예를 들어 뭐 지금 두 가지 정도 길인 것 같은데 그냥 관세는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협상이 약간이라도 좀 되거나 예, 예. 아니면 저 관세를 매기거나 예, 예. 이럴 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뭐 각각 어떻게 좀 나옵니까? 뭐 일단 관세를 매겼을 때는 그나마 사실은 10월부터 뭐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조금은 사실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또 약화되면서 주식시장 상승폭 자체를 상당히 반납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작년 네. 10월에도 한번 충격이 왔었고 5월, 5월에도 뭐 다 되느냐 하다가 이제 또 판을 네, 엎으면서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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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날 5월달에도 한 5월달에만 8% 정도 장이 빠졌었으니까요. 5월에만. 예. 예. 그러니까 근데 이번은 사실은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충격은 아닐 것 같고 안 돼도. 예, 예. 왜냐하면 이미 사실 학습 효과 자체가 상당히 부분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또 최근에 경기 상황 자체가 뭐 오늘도 이제 어저께도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뭐 22개월 만에 반등을 하고 조금은 경기 자체가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정말 올라가는 시기에서 사실 이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네. 조금 어느 정도는 흡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뭐 충격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크게 막 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. 예, 예, 예. 그렇게 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있겠죠. 네. 특히 이제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주로 매기게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내년도 좋게 평가를 하던 상황에서 네. 그런 비유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이제 수정이 되겠죠. 뭐 회복은 되는데 이제 시점이 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네. 반도체 IT 업동 자체가 조금은 좀 우선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.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. 그 만약 저 중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잘 협상해봐야 우린 별로 좋을 게 없는 게 네.
만약에 그 협상이 잘 되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수입을 막 그 중국은 하게 될 텐데 예, 결국 협상 내용이라는 게 예, 예, 예.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수출하던 게 그 포지션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예, 뭐 그런 논리도 있긴 하지만 예. 사실 미국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. 자기 자국 내에서 쓰는 거를 이제 뭐 그거 정도지 중국에다 내다 팔 정도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 뭐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. 단기적으로 뭐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뭐 미국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잘 안 들어간다. 이 논리를 피기에는 조금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. 그 중국의 내부 상황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. 과연 중국이 버틸 만한 상황이냐 지금 예. 어쨌든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. 상황 아니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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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어떻습니까? 예, 뭐 경기 상황만 보면 사실 뭐 숙이고 들어가는 게 사실 맞고 뭐 최근에 뭐 홍콩 문제까지도 사실은 결부가 되면서 네. 중국이 여러 면에서 이제 수세 부분들이 있는데 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주면서까지 가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체제적인 것을 결국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뭐 보조금도 포기해라, 모두 포기해라, 뭐 금융시장도 열어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라는 어떤 의미. 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중국이 쉽게 수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은.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인 피해가 크더라 하더라도 네. 자칫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어떤 뭐 존엄 가치랄까요, 뭐 존엄이랄까요, 뭐 많이 표현한 그러한 것들이 훼손받으면서까지도 그러한 협상을 하지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최근에 막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뭐 중국의 무슨 은행들이 뭐 파산을 하고 예. 있네, 뭐 이런 거는 팩트입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방은행들,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과거 이제 저축은행 비슷한 은행들이 사실은 최근에 좀 이미 뭐 몇 개 파산을 했고. 네. 또 상당 부분 유동성 위기에 사실 직면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중국의 어떤 그 부채 위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. 근데 실상 그 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따져보게 되면 아직은 전체 뭐 은행 총 자산 대비라든지 뭐 GDP 대비 보면 사실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. 뭐 심각한 어떤 금융 위기가 같은 어떤 위기 그 은행 파산 사태는 아직은 아닌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요즘 언론에서 뭐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예, 예.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파블로프 개라는 게 이제 종소리를 먹이를 줄 때 이제 종소리를 울릴 때 항상 이제 침 흘리고 예, 침 흘리고 이제 강아지들이 그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.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뭐 개라는 표현을 써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네. 여하튼 이런 무역 협상 소식에 따라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종소리가 울리면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이제 좀 침 이게 조정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네. 좀 그런 비유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네, 트윗 한마디에 네, 전체 세계 증시라든지 뭐 세계 경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네, 게 그게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지금 반응하는 것 같다. 이런 그러니까 조건반사적으로 모든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네.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뭐 그러한 무역 협상 한뭐 경제 지표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그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쓰고 네.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종소리를 울리고 먹이를 주는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야 예, 예. 그래야 이제 그 개도 계속 이제 반응을 할 텐데 예, 예. 만약에 그게 계속 안 되고 한두 번씩 빼먹거나 아니면 저 종소리에도 별로 먹이가 안 온다는 이제 느낌들이 계속 들면 그렇죠. 예. 그때부터는 이제 침 안 흘릴 거 아닙니까? 예.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닙니까?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계속 살아 있고 네. 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이 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세계 경기가 건전하고 뭐 건강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런 거에 크게 반응을 안 할 텐데 네. 사실 지금 경기 자체가 뭐 막 지금 침체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조금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이게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면 세계 경기가 다시 이제 침체 공포에 사실 휩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미중 무역 갈등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그 미국이랑 중국 지금 상황 한번 좀 진단을 해보면 예. 과연 둘이 합의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예, 예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최고죠?
뭐 최고까지는 아닙니까? 네, 최고는 이제 정점은 지난 상황들이고요. 아, 네, 네. 다만 이제 경기가 사실은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다. 그래서 사실 뭐 연준도 금리를 세 번 내려주고 유동성도 풀어주고 하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10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1단계 합의가 사실은 도출, 그러니까 합의를 이제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도출이 된 것 같고요. 네. 그 후에 미국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. 그러니까 당초는 내년도 경기 자체가 뭐 성장률로 말씀을 드리면 뭐 1% 중반대 이렇게 떨어질 거로 좀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요? 예. 그런데 예. 요새는 뭐 한 2% 초반대, 뭐 2% 내외 정도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게 표현한 연착륙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미국 경기 흐름이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실업률이라든지 뭐 물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편 아닙니까? 예, 실업률은 뭐 지금 사상 뭐 최고 최저죠. 최저의 상상. 뭐 일자리 수도 지난 11월 달께 예상밖에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네네. 뭐 여타 뭐 소비 경기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들이고 뭐 지금 제조업 경기 하나만 조금 미국도 사실은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그 정도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뭐 우려되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중국은 아까 뭐 저 잠깐 그 작은 은행들의 뭐 파산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네. 말고 나머지 뭐 중국은 뭘 봐야 됩니까? 역시 마찬가지로 실업률 이런 걸 봅니까? 아니면 뭘까요? 중국 실업률은 사실은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사실 잘 보지는 않고 싶고요. 네네.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실물 경기,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세계 공장이니까 네. 이제 실물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 고정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, 수출 뭐 이러한 어떤 실물 데이터를 사실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. 고정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5% 초반대로 뭐 통계 작성이 뭐 가장 낮은 수치를 사실 좀 보이고 있고요. 네. 뭐 산업 생산도 최근에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.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혹자는 이제 4분기 성장률이 6% 이하대로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5% 5자를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실 지금 열어두기 시작합니다. 4분기요? 예, 4분기 성장률이. 4분기 성장률 6% 이하가 중요한 시그널입니까? 뭐 아무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뭐 이 올해 성장률 목표도 뭐 6%가 조금 넘는 거를 사실은 목표를 잡은 상황에서 네. 이제 5%대까지 좀 떨어지면 뭐 아무래도 조금은 뭐 6자하고 5자는 또 받는 느낌이 좀 다를 테니까요.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네. 뭐 5%대로 떨어지면 조금 심각성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. 연 6%가 되더라도 4분기가 6%가 안 되면 그건 좀 위험하다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, 그렇죠. 예, 예. 5%가 되면 이제 내년도 경기가 그러면 얼마가 지키겠느냐라는 쪽에서 4분기 만약 5%가 지키면 그래서 뭐 전체 연평균은 뭐 6%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네. 이게 4분기 5%면 내년 1분기 2분기 갈수록 더 그것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. 중국이 내년도 성장 목표를 한뭐 지금 얘기로는 6%를 지금 내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그게 뭐 5% 중반대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경착륙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중국이 말씀하신 그 지방은행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어떤 부채 리스크 자체가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하죠 파산 네.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또 이제 6% 자체가 상당히 아까 고용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이제 중국이 이제 고용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6% 내외 정도 성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. 그러니까 수요 창출, 그러니까 직업, 그러니까 고용 창출 자체가 네. 6%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는 뭐 고용이 안 되면 당연히 사회 불안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홍콩도 네. 마찬가지지만 네. 그러한 것들이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률 관리 자체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. 6% 성장은 우리 위원님 보실 때는 뭐 어렵지 않게 달성할 만한 수준입니까? 아니면 지금 중국 상황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.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달성하기가 쉬운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겠죠. 아, 그럼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되겠네요. 예,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네?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좀 인프라 투자 중국에 예, 예,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네? 결국 이제 내년도 인프라 지방 정부 인프라 투자를 다시 독려를 하지 않을까. 올해도 사실은 뭐 상당 부분 독려를 했었는데 네?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큰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좀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. 결국 성장률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. 혹시 우리나라는 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집니까? 최근에 뭐 왕이 왔다 가서 뭐 예, 뭐 좋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, 뭐 기대할 만한 건 아닌가요? 아니요. 뭐 지금 뭐
관계 자체가 개선이 되는 건 분명히 좀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. 특히 네. 뭐 최근 단체 관광객도 사실 북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객이 되는 거로 사실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좋은 뭐 좋은 신호로 봐야겠죠. 뭐 그동안 사실 저희가 뭐 중국과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했고 네네네. 또 일본과도 그렇고 뭐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당연히 경계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더구나 이제 문 대통령이 조만간 뭐 또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을 가시는데 네. 뭐 이러한 관계 또 미국 일본과의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잇따라진다라고 하면 뭐 국내 경기 또 수출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저희가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 네. 내년에 혹시 뭐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? 예. 일단은 선거 미국 대선이라는 게 네. 사실은 조금 하나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워낙 경기를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를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가뜩이나 지금 뭐 지지율이 네. 한 40% 초반대로 사실 반대 여론이 사실 더 많습니다.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. 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재선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식었을 경우에는 뭐 상황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 대선이라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그 전까지 뭔가 여러 가지 좀 벌려놓은 뭐 여러 가지 협상 뭐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 자체가 조금 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썩 좋은 시그널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북미 관계? 예예. 예. 북미는 진짜 왜 그럴까요? 뭐 지금 당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우선순위가 뭐 자기 탄핵 문제, 중국 문제, 뭐 여러 가지 문제 우순위로 사실은 밀려 있는 상황들이고 북한은 사실은 지금 체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협상이 뭐 그래서 자꾸만 이제 북한은 좀 조바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뭐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.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빨리 좀 풀고 싶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양측의 좀 협상보다는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뭐 할 건 없겠죠? 이 상황에서? 뭐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겠죠. 아니 가끔 보면 그 물론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. 어쩌다 한번 만나는 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2020년이 굉장히 그 좀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네, 말씀들 많이 하셔갖고 네, 네. 그리고 저도 이제 아니 트럼프가 어쨌든 뭐 재선을 해야 되면 네, 트럼프도 네, 뭔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네, 끌어올려야 되고 네, 네. 당선될 때까지는 어쨌든. 네, 네. 그러면 우리나 뭐 중국이나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. 예,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만 좀 타결, 그러니까 좀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면 네. 사실은 올 한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안 좋았던 이제 시장이고 경기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반대로 역으로 뭐 해소가 되면 오히려 조금 가장 조금 빠른 회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한데요. 네.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갈등 문제 자체가 뭐 이게 뭐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생각보다는 사실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독일 경기가 저렇게 안 좋음에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 가까울 정도로 주식이 올라오고 이런 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지나치게 펀더멘탈을 좀 앞서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요? 뭐 예. 조금은 그러한 것들이 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조금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면 언제든지 좀 조정 큰 폭의 조정이 좀 올 수 있다. 설령 트럼프가 계속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으려고 해도 예, 뭐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의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.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뭐 막을 수 없는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. 유럽 혹은 뭐 중국 위기가 만약에 어디선가 격발이 된다면 그쪽일 네.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? 위기가 격발되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중국이죠. 중국. 뭐, 예, 뭐 거기서 사실은 뭔가 큰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바로 우리나라로 뭐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. 가장 뭐 유럽보다도 사실 중국이 제일. 근데 당장 뭐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네.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거로 좀 판단하는 게 네. 아직은 이제 금리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저금리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
진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건 만약 여기서 금리마저도 사실은 튀고 했으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했을 텐데 금리 자체가 워낙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풀어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뭐 마냥 지속될 수는 없고요. 네. 그거를 이제 경기 자체가 빨리 좋아져서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해줘야 저희가 이제 좀 순탄하게 좀 가는데 이제 그러한 바톤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장애물들이 사실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허들을 좀 빨리 잘 넘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내년에 좀 과제가 되겠죠. 우리 저 박 위원님 같으면 아 박 위원님의 뭐 한 조카쯤 되는 친구가 예, 예. 지금 전체 자산의 한 70%를 주식에 예. 묻고 있습니다. 예, 예. 어떤 조언으로 갑니까? 오늘 좀 현금화를 좀 시켜라 아니면 뭐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다. 글쎄 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. 뭐 당분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뭐 홀드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. 내년 상반기요? 네, 어.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. 네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내년 또 들어가 봐야 또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주식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게 좀 오버웨이트해서 갖고 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. 뭐 경기 자체가 제가 보는 건 사실 저는 뭐 매크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뭐 내년 경기 자체가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큰 문제일 텐데 네.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뭐 추세 자체는 반등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주식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 권유하시면서 왜 이렇게 표정은 씁쓸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주식을 근데 어느 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. 우리나라 주식이에요. 아 그동안은 사실은 워낙 해외 주식 자체가 네. 우리나라도 아웃퍼폼을 해서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에 사실 주식을 갖고 있어도 상당히 뭐 괜찮았던 상황들이고 네. 포트폴리오의 문제였는데 내년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국내 경기도 뭐 최근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아. 네, 내년도 성장률을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뭐 상단을 좀 보고 있는데 올해 네.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1.9%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은 한 2.3%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2.3% 정도? 네,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박상현 연구원님과 함께 일단 뭐 미중 협상 혹시 뭐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능성들 네. 가지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주식시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. 우리 연구원님은 저 부동산은 따로 공부 안 하시는 거죠? 부동산도 그냥, 좀 보십니까? 아 부동산 그냥 지표로만 보고 있습니다. 지표로 보세요? 네. 부동산 값이 요즘 많이 오른 건 맞죠? 뭐 서울만 많이 올랐죠. 서울만 많이 올랐죠. 네, 지방은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오히려. 아, 더 갈까요? 그거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. 뭐 하면 더 가고 뭐 하면 더 안 갑니까? 혹시 어떤 상황이 되면 더 갈 거고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실 이 금리 하에서는 사실은 뭐 자금이 갈 수 있는 데가 네.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몰려가는 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뭐 똘똘한 놈 한 채라고 네. 지금 네.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낮다라는 부분 자체가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좀 조성해 주는 것 같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흐트려진다고 하면 뭐 결국 금리 문제겠죠. 아니면은 뭐 진짜 정부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생각보다는 뭐 서프라이즈하게 뭐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조금 냉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네. 뭐 그러한 특히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, 금리 예, 예. 아,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한 두 단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부동산에는 좀 찬물 예 뭐 아무래도 조금은 좀 쉬었다 갈 수 서울 지역이 뭐 그렇다고 빠진다라고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아, 상황은 될 겁니다.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 뭐 부동산은 좀 악재가 예, 많으니까 예, 예, 예. 금리가 제일 큰 변수가 되겠군요. 예, 예. 부동산에는. 알겠습니다. 아니 뭐 제가 궁금한 거 이것저것 여쭙다 보니까 부동산까지 좀 여쭙게 됐는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아 이 얘기는 내가 꼭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다 하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? 뭐 다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, 괜찮습니다. 예예예. 예. 네.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 아직 집에 와서 먹고 식사 맛있게 예, 하시고 예, 예 오늘 또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